네, 반갑습니다. 근데 전 솔직히 지금 방송에 나간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되는 게, 제가 일학기 때세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에 마음은,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오늘은, 그때는 그 촬영이 안 돼도 그랬는데, 오늘은 또 더욱더 말씀을 안 하시면 안 되는데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오늘 오신 분은 더욱더 좋으신 게요. 제가 이제 애들은 이렇더라 저렇더라라고 이제 제가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수업 촬영을 일부러 했습니다. 수직과 평행 그냥 평소에 하던 수업을. 그거를 많이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얼굴이 나가면 안 된다고 했더니 저기에서 아주 기술적으로 잘 하신대요. 근데 그럼 그 말은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잘못 보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 오신 선생님들은 잘 보시기 때문에 잘 오셨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과 평행이라는 이런 이제 단어명이 있어요. 정말 간단해요, 그쵸? 네. 근데 이렇게 간단한 거를, 왜 오셨나 모르겠어요. 여기 와서 뭐 별로 배울 게 있겠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쵸? 수직과 평행. 연수에 왜 참여하셨는지 그냥 듣고 싶거든요. 그러면 마이크 안 돼도 되는 거죠? 네, 그냥 선생님 말씀만 들을게요. 선생님은 왜 오셨는지. 일단은 이제 스님과 같은 학교에 있으면서도 이제 스님 수업을 볼 기회가 좋은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최일경 스님과 같은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같은 학교에 근무하면서도 저도 이제 제 수업이 바빠서 선생님 수업 많이 듣고 온 것도 있고, 그리고 수학이라는 것을 이제 선생님 통해서 간접적으로 많이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게 오개념들 이런 게 많아서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그런 걸 조금 더 바로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경북에서 오신 분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지금 잠시만, 그 멀리서, 네, 그 멀리서 이 수직과 평행이라는 단원을 위해서 왜 오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강의하실 때마다 좀 찾아다니는 편인데요. 네. 볼 때마다 제가 부족함을 느끼고 또 하나의 자극이 되어주고 많은 걸 알려주시는 것 때문에 배우고자 여기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고자. 뭘 배우시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네, 여기 선생님 표정이 너무 좋으신데, 선생님께서는. 저도 4학년 아니고 6학년인데, 아. 수직과 평행 보러 온게 아니라, 네네. 최일생님이 알려주시는 이 단원에, 아까 첫 번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몰랐던 그 기초적인 것도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선생님도 지도할 것 그쵸. 같고요. 네. 네, 궁금해서 오신 것 같고요. 여기 선생님도 아주 일찍 오셨던데, 지금 4학년 하세요? 안녕, 전 6학년 하고 있는데, 네. 발령받은 지 이제 3개월 됐는데, 수학이라는 네. 과목을 하면서 도대체 이 과목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잘 가르치를 못 잡겠어서, 학년은 다르지만 그래도 어떻게 방향을 좀 잡고 싶어서 그렇게 됐어요. 아, 3개월이신데, 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대단히 선배님이 계시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한번. 그 선배님께서 왜 오셨는지 궁금해서. 네. 3개월 되는 선생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쪽팔려서. 네. 다른 나라, 사업뿐만 아니라 학교뿐만 같은 생각이 들면 아이들을 제가 어떤 교육을 심어주고 싶어 하는지 그게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요. 일반적인 예를 들면 되는데, 이게 정말 내가 정말 오게는,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오게는 없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내가 지도를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그때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뭔가가 많이 궁금하시다, 그렇죠? 수학 수업 전체가 뭐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또 언젠가는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무슨 어개념이 있겠나, 아니면 저기 선생님처럼 수업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게 궁금해서인데, 실은 저도 잘 몰라요, 그렇죠? 잘 모르는데 저는 그 잘 모르는 까닭에 교재 연구를 남보다는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 이게 정말 대선배님이신데도 뭔가가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 저도 같은 느낌이에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 자리에 오셨고 저도 이제 또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렇죠? 오기 위해서 교재 연구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연수 때문에 교재 연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보여드릴 거는, 수직과 평행은 이런 겁니다. 하는 거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재 연구를 하는 이유는 제대로 죄송합니다.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께서도 여기 오신 이유가 제대로 가르쳐 보시겠다는 마음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야 되기는 되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계속 말씀드리고 수업 동영상을 많이 보여드리겠다 하는 이유는, 제가 교재 연구를 하고 지금 이 연수를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제대로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배운다는 말은 뭔가 하면 아이들의 생각에 의미를 부여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동영상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의 생각을 잘 못 알아들어요. 저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많지만 그래도 한마디라도 제대로 알아들어서 아이들의 그 생각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교재 연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생님들께서도 여기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이들은 네, 어서 오세요. 네.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정말 신기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 중에 교재 연구를 한 시간이라도 더 하는 이유가, 혹여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는 그 말이 별 볼 일 없다라고 느끼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가 몰라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아 그랬구나, 심하게 말하면 됐고 다음 사람 이렇게 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내가 무지한 탓에 그 아이 말이 이렇게 흘러들어질까 봐. 그래서 제가 교재 연구하는 이유는, 네, 하는 이유는 어떤 아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아이의 말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이제 오신 선생님들께 감히 부탁드리는 거는, 아 수직이 이런 거구나, 평행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보다도 아 아이들이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저렇게 말을 할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이어줘야 되지, 이런 거를 저 뒤에 이제 선생님께서 수학 수업이 전체로 어떻게 되는가인 것처럼 그 부분에 집중을 좀 해서 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요, 수직과 평행이니까 선생님들께 생각과 우리 아이들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데 저는 오늘 여기 흰색도 우리 학교 칠판은 예, 파란색 있잖아요. 그거예요.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선생님께 부탁드릴 테니까요. 이쪽에 몇 분 나오셔가지고 수직, 내가 생각하는 수직, 내가 생각하는 평행을 좀 이렇게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몇 분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노란 선이 있어요. 두 개를 골라가지고 선생님들 더 나오세요. 나오셔도 돼요. 그냥 뒷모습만 보이면 되니까요. 네, 흰색은 말고. 네, 수직이라고 생각되는 거, 평행이라고 생각되는 거. 네, 네네. 다른 선생님 하신 거에는 건들지 마시고. 네. 여기 좀 더 나와봐요. 나와서 해봐요. 오. 제품의 정확성을 믿기 때문에. 아, 네. 네네네. 네. 수직만. 네, 수직만. 혹시 평행 한번? 네. 정말 잘 하셨어요. 이거 놓고 할게요. 제가 보건데 아마 이건 수지. 이건요? 이건요? 수지. 이거는요? 이거 어느 선생님이 하셨는지. 네, 이건 뭘로 표현을 하셨는지요? 아, 둘 다를 나타내기 위하셔가지고. 그다음 이건 수직, 이건 평행. 이건 제품에 하고서는 네, 아무튼 이제 수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요, 일단 우리 아이들이 제가 평행을 이렇게 나타내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나타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지금 선생님 방금 나와서 하셨던 것처럼 평행을 나타냈거든요. 평행을 이렇게 나타냈어요. 아이들이. 혹시 잘못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1, 2, 3, 4, 5, 6 모둠입니다. 네. 평행을 나타내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네. 혹시 1 모둠에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만 1 모둠의 평행. 수직과 평행을 나타내라고 한 게 아니고요. 평행을 나타내라 이랬습니다. 네? 아, 수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모둠. 그런데 아이들이 그럼 평행만 있는 거는 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이들은 참 희한하게 이렇게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 생각이 잘못된 건지 우리 선생님 생각이 잘못된 건지 그건 이제 봐야 돼요. 그렇죠? 네. 지금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행이라고 하면 네. 직선은 딱 이렇게 평행한 선만 나타내야 되는데
네. 예, 뭐 겹쳐서 이렇게 나타내고 하니까 예. 애들이 수식과 평행을 헷갈리는가. 아, 수식과 평행을 헷갈리는가? 네. 혹시 애들이 수식과 평행을 헷갈렸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예, 아니면 제대로 한 것 같다. 아, 아직 판단이 안 되시는구나. 아, 예. 그치요? 이렇게 나타낸 걸 보고서 이제 지금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수식과 평행을 헷갈렸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다. 그치요? 근데 아이들이 왜 이렇게 나타냈는지를 이제 오늘 1차시부터 끝까지 제가 다 이렇게 동영상 겸 그리고 수업 이야기를 쭉 적어왔어요. 제가 그거를 미리 안 나눠드린 이유가 지금 마음껏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치요? 그런데 아이들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따가 동영상을 쭉 제가 아이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동영상을 쭉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아이들 이제 수업을 오늘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9차, 10차시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 9차시까지 하고 그반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내일까지만 수서 선생님 수업이야. 아, 참고로 저는요, 전교를 다니기 때문에 1학기 한 학기당 한 반에 10시간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9시간 했는데 요거 잠깐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좋았던 적은 모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모르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한 명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이건 자기가 아니거든요. 자기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계시는 모습이 좋았다. 다른 친구들 의견을 다 들을 수 있어서 그러면 더 잘 알고 넘어갈 수 있었어.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뒤에 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재밌었답니다. 궁금한 점을 다 알려주셔서 좋다. 신나고 궁금한 것을 알게 되어서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치요? 네,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토론식으로 수업을 하면서 수서 선생님 아니면 우리가 질문하고 문제를 풀 때 수서 선생님께서 계속 질문을 해서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이고 그 때문에 더 호기심을 갖게 되어서입니다. 재미있었다. 친근함이 느껴졌다. 예, 그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언제가 재미있었는가 하면 수직이 무엇인지 알아볼 때쯤. 그쵸? 그리고 어려웠던 문제를 토론 방법으로 알아냈을 때. 수직이 그 아이에게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근데 어려웠던 문제를 토론 방법으로 알아내었을 때 뭔가 홀가분하기도 하고 지식이 쌓이는 마음이 좋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직, 수선, 평행, 평행선에 대해 자유롭게 물어볼 때 자유롭게 물어볼 때 궁금했던 걸 마음껏 물어볼 수 있어서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 네. 그러면 이 학생은 전혀 몰랐던 학생인가 하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이미 다 배운 학생입니다. 아이들 말해보면 수학 학원에서 이미 다 배운 아이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얘는 뭐가 그렇게 가슴이 뻥 뚫렸을까? 그치요? 네. 처음 배우는 아이가 아닌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서 선생님께서 틀려도 괜찮아요 라면 친절하고 밝은 모습으로 웃어주시고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실 때 뭐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실게요. 언제나 우리들께 웃으며 가르쳐 주신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게 하셨을 때. 그런데 오늘은 선생님께서 궁금하신 걸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되네요.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이 모습을 보시고 예, 이 아이들처럼 스스로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자기가 스스로 알았을 때 좋다고 그러잖아요. 스님께서 웃으면서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공부할 때 우리의 기분이 저절로 좋아진다. 또 수석 선생님은 시간이 부족해도 모든 친구들이 발표하는 것을 끊지 않으신다. 또 우리가 모르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가면서 기억에 계속 남는다. 행복하다. 더 많은 수업을 계속하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쭉 말했는데 수집과 평행에 그렇게 가슴이 뻥 뚫리도록 궁금한 것이 많을까요? 아니 솔직한 느낌으로 이 수집과 평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 이게 뭐 예를 들면요 1학기 때 비와 비유를 할 때는 선생님들이 내가 좀 어려워서 그렇게 하고 오셨거든요. 근데 솔직히 선생님께서 수식과 평행이라는 이 단원이 어렵게 느껴지시는가 궁금합니다. 어렵게 느껴지셔요? 너무 쉽죠. 여기 선생님도 너무 쉽고. 그쵸? 네. 여기 선생님은 어렵게 느껴지셔요? 좀 문득 드는 생각이 네. 평행을 증명하는 방법에서 수식 개념이 쓰이긴 하는데 네. 예, 수식과 평행이 그 개념 자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데 애들은 조금 그걸 겹쳐서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겹쳐서 네. 생각해서 그런데요 지금 잠깐 제가 들어봐도 선생님께서 겹쳐서 생각하시지 아이들은 절대로 겹치지 않아요.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 쉽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삼각자로 평행선 극히 이런 거는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의외로 그것보다 수직과 평행이라는 이 자체에 대해서 아이들이 고민이 무지 많았고요. 궁금한 것도 무지 많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저도 솔직히 몰랐어요. 연구사님께 제가 이제 전화를 드릴 때 동영상을 좀 해야 되겠다. 이유는 나는 수직과 평행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어렵게 다가가고 아이들에게 궁금한 것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저도 몰랐어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궁금한 것이 많은지. 근데 이따가 이렇게 쭉 아이들이 질문을 받아보면 아 그게 정말 궁금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수업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지금은 이제 잠시 쉬셨다가 하시는 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수업 이야기를 전부를 드릴게요. 인쇄를 해왔거든요. 전부를 드릴 테니까요. 시간이 조금 걸리시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고 예, 동영상도 보고 같이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예, 제가 수업 이야기 쭉 적은 걸 나눠드리겠습니다. 여기 불 좀 켜주시면 선생님 너무 어두워서
애들이 아 정말 어려워할 만하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책 찾아보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들 생각 그죠? 대단하죠. 네.
선생님 이제 보시던 거 잠시 멈추시고 그래도 알게 모르게 유튜브에서 누군가는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치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조금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치요. 일단 제가 지금 마이크 안 써도 되죠? 마이크 줄이 짧아서 조금 불편했습니다. 선생님 잠시 읽어보니까 아까 뭐 목소리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어떠하셨어요? 아까 그 이 선생님 수업을 들은 학생의 소감 중에 네. 속이 뻥 뚫렸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됐었는데 네네. 여기 이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간단한 내용인데도 네. 학생들은 정말 다양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고 또 자기가 힘든 부분이 정말 에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그쵸.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읽어보시니까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수직과 평행에 대해서 갖고 계셨던 생각하고 어떠셨는지 저 뒤쪽에요. 자꾸만 죄송합니다. 저 뒤에 경북에서 오신 선생님 아까 막 줄까지 그어가면서 읽으시길래 네. 애들 생각을 읽지 못했구나. 저도 몰랐는걸요. 이 수업하기 전에까지 네. 읽어보니까 정말 힘들겠죠. 그쵸?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직과 평행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저는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 들어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렇게 완전하게 다 들어보지는 않았더라고요. 수직이라는 말을 4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들어본다라는 아이도 있고 또 평행이라는 말도 그 뜻을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그걸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면 지금부터 나한테 배우면 알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저는 언제부턴가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들께서 읽어보시고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아이들은 선생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 자기가 뭔가를 궁금했고 그거를 알아내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걸 요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가르쳐 주기보다는 아이들에게는 자료가 있잖아요. 아주 좋은 자료, 교과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과서를 보고 스스로 알아내기를 많이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못 들어본 학생도 있고 들어본 학생도 있다고 하니까 교과서에는 수직과 평행을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볼래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아이들이 내가 모르니까 열심히 보겠지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미 알고 있는 애들은 책을 보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잘 모르는 아이도 보는 아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책을 이렇게 보더니 그냥 가만히 있는 아이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보면서 그 아이가 잘못됐다 잘됐다를 떠나서 그 아이는 그러면 왜 나는 수직과 평행을 모르면서도 책을 보지 않을까요? 보면 알 수도 있는데 왜 안 볼 것 같아요? 그쵸? 자기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고 교과서에 몇 쪽에서 몇 쪽까지 있다고 친구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볼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그 마음도 이해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마음을 이해 못하면 우리가 또 꾸짖게 돼요. 그죠? 꾸짖는 걸 아이들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럼 꾸짖지 않으려면 그 아이 마음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책을 안 볼까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선생님 한번 또 말씀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네 그냥 예 지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네. 자기가 어차피 모른다고 생각. 예. 정말 가슴이 아프게도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책을 봐도 나는 어차피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치요? 실제로도 수업을 보면 애들이 책을 보고 친구가 설명을 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친구가 책을 봐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책 볼 간에 더 헷갈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가슴이 아프죠? 네. 그래서 이왕이면 그 아이가 봐도 알 수 있게 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수학이라는 게 아주 정리된 용어로 사용을 하잖아요. 물론 그 아이에게 맞게 구구절절히 이렇게 하려고 하면 교과서 분량이 또 너무 많아질 수도 있고 지필진이 뭐 탓할 수도 없는데 정말 그거요. 정말 가슴 아파요. 왜 좀 보지? 그러면 그대로 이야기 봐도 뭔지 무슨 말인지 저는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차피 공부는 내가 알아서 할 게 아니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거나 친구가 뭐라고 말해주면 나는 그걸 아 그렇구나 알 수 있는 거는 알면 좋겠다 그냥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봐도 어차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치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러면 선생님이 좀 도와줄까? 요 부분만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책을 안 보고 있는 아이는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래요. 네, 봐도 모르니까 한번 그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교사가 옆에서 이제 격려해 주고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직과 평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친구들이랑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돼요. 또 친구들이랑 책은 말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지만 친구랑 이제 친구는 또 친구한테 이야기할 때는 책에 있는 용어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제 나는 책을 봐도 몰라요 하는 아이한테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 이제 이해되었어? 그러니까 이해된대요. 그래 어떤 거야? 그랬더니 수직은요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는 거고요 두 선이요. 평행은 만나지 않는 두 선이에요. 요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치요? 네. 아무튼 이제 제가 가르쳐 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나도 내가 내 스스로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그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이제 수직과 평행을 하려고 하면, 전에 배웠던 많은 것들이 5개념이 오히려 방해가 될 때도 많아요. 오히려 아예 모르면 새롭게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5개념이 탁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더욱더 힘들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방법이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학년 교과서를 제가 쭉 복사를 해가지고요. 아이들에게 모둠별 하나씩 주고 그 뒤에 보면 학습지가 나와 있죠. 네, 저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쵸? 네. 화면에도 좀 띄워볼까요? 학습지는, 네.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안 띄워도 되나요? 예, 네, 안 띄워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네, 아무튼 지금 여기에 보시면, 요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이제 다 찾아보게 했습니다. 하고, 그 이튿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가요, 둘째 시간입니다. 친구들이 찾아 있는 거를 하나하나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선분, 반직선, 직선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네, 학습지. 이걸 보면 되나? 이걸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다른 데 돌릴게요. 이거 아닌데.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예,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제 다른 걸 떠나서 이제 이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분. 반직선, 직선. 제가 이제 이렇게 TV로 틀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이걸 한번 보자고 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통점이 있나. 이제 2차 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선분, 반직선, 직선의 공통점이 있나라고 제가 이제 이걸 아이들하고 자기들이 어제 지난 시간에 다 찾았거든요. 찾은 걸 가지고 공통점이 있나라고 했을 때도 여기에서도 또 한번 보실 게 아이들이 여기 이제 손을 다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 그렇죠? 그런데 손을 안 드는 아이들이 또 많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또 왜 안 드는가 하면 자기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표현을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저기에서 못 찾아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 다시 이제 토의를 해보고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적어놨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눈 내용을 전체 친구들과 나누기 했습니다. 자, 요거 보고 잠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모두 선이다. 모두 곧은 선이다. 선마다 점이 두 개 있다. 제가 요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3학년 책에 보면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어놨어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셋마다 점이 두 개 있다. 셋선 모두 두 점을 지나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떤 아이가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선분은 멈추는데 어떻게 지나간다고 할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가 그러면 이렇게 자기들끼리 또 이야기하다가 셋선 모두 두 점에 닿는다고 하면 된다. 선분은 꼭 점이 없어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대화가 나오는지 이제 동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이건 또 잠깐만요. 요거 해놓고 그 소문이 역효과를 부린 사람 아니에요.
아까 언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간이 제 친구 말에 동의하면서 아우 제 작은 동그라미가 이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의 동의가 안 돼. 나 그거 저번에 동의 못 챙겨놨다. 오,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저희 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데 그거를 그게 만약에 정리를 한번 하자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리가 됐어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는데도, 그러면 나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나? 각자 마음속에 정리한 거. 아,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 그러면 나는 저를 어떻게 친구로 전과 선 교대차 한자 교대차
있는데 선생님이 굉장히 고기가 먹고 싶어서 이 친구 때문에 저는 그러면 뭐예요?
같은 거나 그런 같은 걸 보낼 때는 한국지점에 이렇게 달그리기 위해서 점 찍고 점 찍고 나가면 이 언니는 있는데 그 점에서 점으로 끼어진 거는 원 같은 것도 점을 찍고 이렇게 불을 보여서 다시 주문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 작은 거 아니고 이해됐죠? 네. 작은 거 아니고 이해됐죠? 네.
제가 연필이 생기라고 여기 이제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길게 하는가 하면 이 시간 때문에 그 뒤에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이 뭐고 선이 뭔가를 제가 왜 이 시간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아, 우리는 알게 모르게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두움을 심어줘요.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죠. 아이들은 이게 안 나오네요. 어디 있을까? 잠시만요. 보여드려야 되는데. 혹시 없습니까? 네. 아니, 그냥 그러면 설명만 할게요. 아까 선분 있잖아요. 선분할 때 아주 굵은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굵은 동그라미 원이 있고 선이 그어져 있어요. 반직선도 여기 점, 여기 점 있고 여기에서 쫙 그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직선도 여기 점, 여기 점 동그랗게 하고 쫙 그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직선하고 수직하고 평행을 배울 때 분명히 직선이라고 말하면서 동그라미 점을 찍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는 3학년 때 배울 때는 그렇고 4학년 때 배울 때는 또 이렇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수직에 들어가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이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 직선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돼요? 점 찍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치요? 그런데 4학년 때, 3학년 때는 직선을 점을 두 개를 굵직하게 찍고 쫙 긋는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뭔가면 이거는 너와 나 이렇게 약속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보면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점도 크기도 없다라는 거. 물론 이제 그 두 시간에 선도 두께는 없지만 길이는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그은 건 뭐야? 그러면 직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표시하는 거는 선분. 이걸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순간부터 해가지고 저 뒤쪽에 오늘까지도 첫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아이들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쭉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혹시 이렇게 듣는데 지루하셨습니까? 저걸 말해버리지. 그런데 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까지 목표가 있으면 이렇게 똑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아이가 요만큼 와 있는데 생뚱맞은 소리를 해가지고 또 일로 가버리죠. 그죠? 그러면 또 어쩌다가 이렇게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밑으로 왔다가 아무튼 수업도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아이들이 이제 아까 그 소감에 들으셨죠? 우리가 궁금한 거를 해결해서 뻥 뚫렸다. 그건 이제 더 뒤쪽에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이 시간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줘야 모든 것이 궁금한 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궁금했던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대화 내용을 보면 누구 말을 듣고 방금 궁금한 게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아이 말을 듣고 궁금했고 저 아이 말을 듣고 궁금했고 그러면 또 개중의 아이는 이 친구 말을 듣고 있으면 좋은데 딴 생각하고 있다가 딴 것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재 연구를 오늘도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내가 수직은 이런 거다 알았지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보다도 선생님께서 내일 당장 수업을 하시면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그냥 하게 두면. 아까 어떤 아이가 선생님은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친구가 말하는 거를 끊지 않아서 좋다라고 하는 말 아까 보셨죠? 네. 끊지 않,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나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서 내가 하는 말이 유치해서 끊어버린다고 하면 나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치?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하시겠지만 점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정리를 해 가잖아요. 그치요? 어떤 아이가 뭔가 이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점이 이어진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어주는 역할을 우리 선생님이 하는 거죠. 그치요? 아까 어떤 아이가 뭔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교재 연구를 하는 이유가 그런 아이의 말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교재 연구를 하는 거죠. 아, 그래, 뭐가 이어지지? 그랬더니 그 마주보고 있던 아이가 라면을 예를 들잖아요. 라면처럼 뭔가가 계속 뭐 이어지는 거. 그리고 제가 뭐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듣고 보니까 아, 작은 밀가루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 아이가 다시 보충 설명을 하잖아요. 왜 작은 밀가루? 그럼 작은 밀가루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또 이제 아, 점을 연상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말이 절대로 정선되거나 완벽하지 않아요. 그거를 선생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교재 연구를 예전에 할 때는요. 잘 가르치기 위해서 교재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잘 가르치는 거는 제가 돋보이는 거죠. 내가 이만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 아는 거를 너희에게 전해주마. 그러려고 교재 연구를 했었다고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제가 더욱더 많이 하는 이유가 혹시 이 아이의 말에 의미가 있는데 제가 그걸 놓칠까봐 몰라서. 그럼 제가 많이 알고 있으면은요, 아이가 요만큼 이야기한 거를 내가 거기에 이제 이어줘서 그 아이 말에 의미를 부여해 주거든요. 이걸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수업이 너무 재미있었다라고 일기장에 썼대요. 그런데 이유가 뭔가 하면 선생님이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좋았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액면 그대로 들으면 아, 그러면 아이가 어떤 말을 해도 그냥 듣기만 하면 그 아이가 좋아하는구나 그러지만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듣기만 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그걸 듣고서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해 줬을 때 제가 이제 잠시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 수업도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어떤 아이가 자기 말을 처음에는 대충 했는데 의미가 부여되면 그 아이가 앉으면서 아싸 이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듣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잠시 쉬셨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정리해서 아이들이 말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다음 시간에 항상 되짚기를 하거든요. 항상 되짚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우리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선생님이 정리해봤어. 이렇게 붙이기 전에 아이들에게 발표를 시킬 때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 정을 어떻게 정리했더라? 대화를 했더라? 그러면 이렇게 그렇지 선생님도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오늘 제가 오후에 적을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아까 수업에서 했던 것처럼 반드시 수업 말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대화를 한 거를 선생님이 지금 정리를 해볼게. 그리고 제가 정리를 했잖아요. 선생님이 정리한 게 맞아? 라고 분명히 다시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오후에 이렇게 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대로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도 아이들에게 모양이 없는 거, 선생님 이렇게 정리한 게 맞아? 맞다고 그러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다. 그 다음에 선은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라고 했네. 그 다음에 곧은 선은 이런 거다. 그런데 이 점은 이제 아이들은 그냥 편의상 찍은 거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본격적으로 수직과 이제 수선을 이제 이해해 보는데 책을 보고서 일단
이 단원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말을 쭉 찾으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무엇을 알아보고 싶나 그랬더니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싶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은 수식과 수선부터 알아봐야 되겠네. 일단 나름대로 책을 보고서 이해를 한번 해보자. 책에 남아있는데 나도 물론 선생님이 대화로 하면 아이들이 이해는 쉽겠지만 저는 일단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쪽으로 먼저 줘요. 교과서를 선생님이 먼저 보고 가르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먼저 보고 자기가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교과서를 살펴보거나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요. 책을 보니까 더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정말입니다. 아이들은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 이제 제가 담임 선생님께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책에 보면 뭐라고 뭐라고 설명이 나와 있고 난 다음에 요런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대화를 하는데요. 제일 앞에 있는 거는 직각이고 중간에 있는 거. 물론 책에는요, 요 세 개가 다 수선이라고 그렇게 책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모둠 전체가 그렇게 해석해버리는 모둠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수직이 요거는 한 개 있고, 저거는 두 개 있고, 저거는 네 개 있다라고 또 이렇게 합의를 보는 데가 있고, 이거는 수직이 아니고 저것만 수직이래요. 이유는 여기는 90도고 바깥에 있는 것은 270도. 여기는 90도, 90도인데 바깥에 있는 건 80도이기 때문에 위에 보면 좀 직각이라고 되어 있나? 모두 직각인 거는 저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것만 수직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수학학원에서 배웠든 안 배웠든 똑같아요. 물론 이 세 개가 다 수직이라고 하는 아이도 가끔 있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 모둠끼리 나온 걸 이제 발표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더 힘들어합니다. 나도 지금 헷갈려 죽겠는데 학원에서 이미 배웠지만 얘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싶거든요. 분명히 학원에서는 이것도 수직이라고 배웠는데 상대방이 야 분명히 책에는 두 직선이 만나서 직각을 이루면 이렇게 돼 있는데 직각을 이룬 건 이것뿐이고 이건 270도니까 직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아닌가? 맞다고 들었는데 이랬는데 또 앞에 나와서 발표를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고 제가 물으니까요. 전부 모르겠대요. 이제 수선과 수직에 대해서 완전히 몰라버린 거예요. 대충 알았다가 토의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한 시간이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수직과 이제 이렇게 쭉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토의가 시작이 된 거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이랬잖아. 그러면 지금부터 토의하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쭉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아이들이 지난 시간에 그러고 말았기 때문에 몇 명은 집에 가서 심사숙고를 해오는 아이가 또 있어요. 그쵸? 이제 그런 애들이 발판이 이제 됩니다. 예를 들면 3학년 때 각은 도형으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각이라는 거는 도형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0도는 그 도형의 모양을 따라서 직각. 그러니까 직각도 있고 예각도 있고 등각도 있잖아. 각의 모양이다. 뭐 도형의 모양이다. 이런 걸 말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말들을 해요. 네.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상태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10년을 넘게 살았잖아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이런 용어들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두 직선이 만나, 제가 이제 또 다른 하겠습니다만은 아이들이 말하는 것 중에 아, 저거는 좀 살려야 되겠다, 의미가 있겠다 싶은 거는 제가 분명히 칠판에 또 써줘요. 그러면 아이들은 거기에 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직각은 90도이고 수직은 90도를 만든 도형이다. 그러면 하나만 직각이어도 수직이 되는 것 같다라는 쪽으로 이제 점점 이렇게 오고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건 수직일까 아닐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아이들이 아니라고 해요. 그럼 어떤 아이가 우리가 지금 칠판에 그냥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쭉 긋는 거는 우리가 직선으로 알자라고 약속을 했잖아. 그러니까 첫째 시간에 그런 걸 다 아주 뒷부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님이 비록 저렇게 그었지만 직선이라는 거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수직 상태가 맞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그 뒤쪽에 보면은요, 다른 반에는 이제 또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수직이 한 개, 두 개, 네 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러면 직각이라고 하지 왜 수직이라고 할까? 그랬더니, 뭐 또 이런 말들. 직각은 그냥 90도고, 수직은 90도를 만든 도형이래요. 그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표현을 이렇게 한 거 지금 이해가 되셔요? 저도 잘 이해는 안 돼요. 근데 아이들 말하는 거 그대로 적었을 뿐이거든요. 직각은 그냥 90도를 말하고 수직은 90도를 만든 도형이라고.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떤 아이가 수직은 두 직선이 만나는 관계라는 말도 써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저 뒤쪽에 보면 왜 계속 제가 관계, 뭐 상태 이런 말들은 아이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 말을 칠판에 적으려면 수직이 뭐고 수선이 뭐라는 걸 제가 이미 알고 있어야 그 상태라는 말도 제가 칠판에 적을 수가 있고, 수직이라는 거는 도형 간의 관계라는 거를 제가 이미 알고 있으면 그 아이가 그냥 흘러가듯이 하는 말을 제가 의미를 부여한 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아이가 관계라고 하거든요. 아, 관계 뭐 이해가 되나? 그럼 아이들도 느낌으로는 짐작은 합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관계를 한 개, 두 개라고 하면 될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직각은 모양이어서 직각이 한 개, 두 개 뭐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관계라서 그냥 수직이라고 하는가 보다. 그럼 수직이 뭘까?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중간에 거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말한 것으로 정리를 해보면 수직은 두 직선이 만나는 상태의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것. 이렇게 요. 두 직선이 만나서 직각을 이룰 때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선에 대해서도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앞에 나와서 수직을 이루는 직선이 두 개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수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아이가 받아, 그래, 그러면 그거 한 개는 수선이면 다른 거 한 개는 뭐라고 가는데, 이렇게 됩니다. 맞잖아요. 그치요? 저 중에 저거 한 개는 수선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이거는 한 직선에 대한 수선이다. 그 말이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책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 직선에 대한 다른 직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날 들어보니까 그 말이 더 어렵다라고. 그러니까 책을 봐도 더 헷갈린다는 말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였던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것도 심사숙고했던 아이가 앞에 칠판에 나와가지고요. 기억이라고 쓰고 니언이라고 딱 쓰더라고요. 쓰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요렇게 할 때 요 기억은 니언에 대한 수선이고, 네, 요 니언은 기억에 대한 수선이다라고 또 아이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구별을 한번 해보자. 너희들이 말한 걸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수직은 위치를 나타내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수선은 한 직선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직은 상태의 명칭이다. 이런 것까지요. 그러니까 수직은, 수직과 평행은 그 직선의 아니면 어떤 뭐 평면의 그 위치 관계를 말하는 거다라는 걸 아이들이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매 시간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고요. 그리고 수선이나 예를 들면 평행선은 어떤 그 선을 말하는 이름을 부르는 말이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이제 이걸 계속 붙이는 거예요. 한번 잠깐만 봐드릴게요. 평행이라는 말이 있고 수선이라는 말이 있고 수직, 평행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말한 거를 그대로 매시간 적는 거예요. 두 직선이 만나는 상태, 위치관계를 나타내는 말. 이거는 위치관계,
만나지 않는 상태. 이거는 수직으로 만나서 한 직선을 부르는 말, 평행한 두 직선을 부르는 말. 아이들이, 그러니까 대화한 내용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3시간이 걸렸습니다. 아까 수업 저렇게 보니까 진도는 언제 나갔나 하는데 진도 다 나가 있잖아요. 보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선 긋기는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네, 이것도 뭐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행과 평행선 이해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제가 아까 보였던 선생님들은 그냥 이렇게 아니면 나란하게만 표시하는데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는가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일단 요거에 대해서 다 되짚고 난 다음에 칠판에 모둠 활동한 공간을 등분하기에 짝, 자, 잠시만 여기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걸 또 다시 틀어야 되나? 네. 네. 네, 잠깐만요. 지금 이 활동이 여기쯤 있지 싶습니다. 아까 평행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그 칸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은 지금 수선 긋기를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현재 수선 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아이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평행이라는 거는 그냥 나란히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고 얘들이 말하잖아요. 둘 다 직각, 한 직선의 직각이기 때문에 같은 각으로 위로 뻗든 아래로 뻗기 때문에 평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행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직선의 수직이어야 된다는 것이 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 뒤쪽에 보면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한번 볼게요. 아까 찾아놨는데, 예, 애들이 쭉 하고 난 다음에요. 네, 잠깐만요. 여기인가? 여기네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자, 질문거리 찾았습니까? 예, 네, 질문, 6번으로 해보고, 예. 네. 그럼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건 해결이 됐는데 여 위쪽에 일모둠에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면은요 제가 지금 그 뒷부분도 지금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초등학교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초등학교 시작을 한 직선에 수직으로 이제 두 직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 아이가 저렇게 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일모둠이 했는데 일모둠이 나와서 꼭 90도 아니라도 같은 각이면 같은 각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평행에 저것도 해줘야 된다고 봐요. 물론 그 평행선으로 무늬를 그릴 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요. 그걸 여기에서 짚어주지 않고 뒤쪽에 나오면 그 부분에 곤란하고 바로 뒷단원에 다각형이 나오는데요. 평행사변형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울어진 것도 된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쪽에 이 아이들은 그걸 이야기를 해요. 저기 마무리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어딨지? 지금 그걸 못 찾겠네. 아무튼 같이 기울어지면 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나오는가 하면 이거네요. 이제 이렇게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마주 보고 있지 않아서 평행이 아니라고 그래요. 떨어져 있으면. 근데 얘들은 이거는 왜 끝이 아니고 직선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부분이 나오는가 하면
꼬인 위치 있잖아요. 그거 나중에 뭐 젠가 같은 거 할 때 이유가 있어가지고 또 했습니다. 잠시만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아이들을 만나지 않으니까 피눈인가 아닌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게 되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 거 잠시만 한번 보시겠는데 시작 부분은 여기까지만 일단 한번 하고요. 또 뒷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수준은 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화를 하다 보니까 평행선의 성질까지도 아이들은 동일 방향성까지 아이들은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동일 방향성이 아이들이 질문을 하니까요.
선생님 이래도 평행인가요? 이렇게 묻는다든가 이게 지금 떨어져도 평행인가요? 아이들 질문을 하면 그래 그거는 나중에 배워라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토의를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이들이 물을 때 일단 지금 아까 그 종이 쳐도 계속 아이들 집중하는 거 보셨죠? 제가 만약에 물었다면 그렇게 집중을 할까요? 아니거든요. 지가 물었는 거잖아요. 내 친구가 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까 아이들이 이제 그 보면 자기들이 궁금했던 거를 해결할 수 있어서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초등학교 성취 기준에 맞나 안 맞나 근데 자기들이 궁금한다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대화를 만들어 가잖아요. 동일 방향성도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들이 말하고 만약에 선생님 평행이 평면 도형에만 하나는 건가요? 뭐 이런 말들도 그러면 그건 아니지만 선은 이제 평행선이지만 면도 평행일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제가 말을 살짝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한 평면 상에서 뭐 이렇게요. 한 평면 상에서 뭐 이렇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변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 오늘 이제 스님께서 오신 이유도 지금 아이들이 쭉 말하는 거를 한번 들어놓으시면 다음에 우리 반아이가 저런 말을 할 때 아 대부분 저런 말을 하는구나 하고 흘려듣지 않고 그 아이의 말에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자기가 궁금했던 것을 선생님이 얼마나 받아들여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가 여기에 아이들은 기뻐한다는 걸 또 재차 강조를 하게 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저 뒷부분 하나 봐야 되는 게 있었어요. 이제 아이들이 지금 말한 것들이 쭉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행선 긋기 이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가 개별 이거는 또 개별로 다 검사를 해줬어요. 개별로 일일이 그러니까 전체에서 토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개별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개별로 이거는 기능이기 때문에 한 번만 선생님이랑 같이 요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한 번만 그려보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하니까 이거는 설명으로 보다는 직접 해보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요거는 개별로 다 해줬던 겁니다. 그리고 평행선 사이의 거리도 꽤 재밌는 활동이었습니다. 이것도 읽어보시면 쭉 뭐 해결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요. 평행선 긋기를 보면 교과서에 보시면 수선만 긋게 돼 있어요. 한 직선에 수선만 긋게 돼 있는데요. 그 뒷부분에 보면 평행선으로 무늬 꾸미기에는 직각삼각자의 30도 부분, 45도 부분 아니면 60도 부분으로 활용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접근을 했는가 하면 아이들은 계속 이제 그 한 직선에 수선이 되는 이제 선을 긋는 걸로 평행을 계속 이해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때는 또 선생님께서 묘미를 선생님이 재밌는 거 보여줄까 그랬어요. 근데 뭔데요? 그래요. 그래서 아이 한 명 보고 항상 이제 그 평행이 되려면 같은 각을 나타내는 어떤 선이 필요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만 나타내고 이거 평행인가요? 그러면 아이들 그게 평행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한 직선을 그어서 수직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각이라는 거를 표시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보조선은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도니까 그래서 제가 긴 1m 자를 쭉 놔뒀어요. 놔두고 왜 삼각자 있잖아요. 그거를 선생님이 옮길 테니까 누가 그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쭉 옮기는데 이렇게 쭉쭉 그었어요. 그럼 어떤 아이가 쭉쭉 긋다 보면 어떻게 돼요? 평행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아이들도 신기하게 생각했고 그 담임선생님께서요. 본인은 책에 수선이 되게만 그어야 평행인 줄 알았는데 그걸 이렇게 긋는 거를 그 순간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저 혼자 그거 봤잖아요. 그래요. 그치요? 그래놓고는 나중에 뒤에 다각형에 보면 평행사변형을 그냥 평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안 짚어주고 그 다각형에서 어떻게 이것이 평행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쵸? 네, 아무튼 요 부분도 요거는 제가 여기 시범 보이기라고 해놨잖아요. 그쵸? 시범 보이기를 해줬더니 아이들 굉장히 재미있어 하면서 자기도 따라서 그려보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아이들 보고 너희들 한번 그려볼래?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이거는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늬 그리기까지 요것도 해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이것도 거리가 하는데 제가 이제 개별로 보니까 요게 1.5고요. 요게 2.5, 요게 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에 제가 요거를 2.5가 되도록 해놨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거의 3에 가깝도록 이렇게 그렸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들은 짐작을 하는 것 같았어요. 거리라는 짐작이 되니까 한 반에 이제 25, 26명이었는데 한두 명 빼고는 전부 한 직선에 수선을 그어가지고 거리를 쟀더라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왜 선생님 이걸 거리를 할 때 저도 제 얘기는 이렇게 제 얘기는 재었는데 왜 이렇게 거리를 재면 안 되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수선이 아니면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잴 때마다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이야기. 그냥 거리라고 하면 될 텐데 왜 평행선 사이라고 하는가? 그 다음에 아이들이 더욱더 궁금해하는 거는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놨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왜 선생님이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는 말을 굳이 만들어놨느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수직과 평행, 수선과 평행선은 그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왜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는 말을 용어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묻더라고요. 확 듣고 왜 그랬네. 그거 왜 그랬을까? 그랬는데요.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리라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도 될 수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되고 모든 것이 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 반드시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의 그 수선의 거리만을 말한다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는 거를 약속을 해야지 이렇게 나왔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아이들 생각은 우리가 이걸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라고 저는요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지 그걸 왜 만들었냐고 묻는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필 왜 만들었냐고. 그런데 그걸 또 이런 식으로 이해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있게 되면 나중에 뭐 높이라든지 그렇죠. 평행사변형의 밑변과 높이 이런 것들도 아마 여기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오늘 했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 이제 제가 잠깐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까 아니면 그냥 이걸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으네요. 대화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 부분입니다. 잠깐만요. 아이고. 제가 쓰는 카드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하지 않고 책에 나와 있는 거, 물론 내용 그대로입니다.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직각을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다 막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두 직선이 아이고 잠깐 이렇게 죄송합니다.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면 한 직선을 다른 직선에 대한 수선이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평행도 한번 볼게요. 아까 평행을 어디서 뒀지?
있죠. 예, 아무튼 평행, 아, 여기 있습니다. 네, 평행이네요. 한 직선에 수직인 두 직선을 그었을 때 그 두 직선은 서로 만나지 않는다.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은 평행하다. 이걸 이제 매시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간 8차 시하고 9차 시에는 제가 그냥 요것만 놔두고 이 카드를 섞었어요. 네. 섞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데 이 붙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면 의미가 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것이 섞여 있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첫째 시간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수직과 평행의 공통점이 뭐냐? 다른 점이 뭐냐? 일단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 이 말이 왜 필요한가 하면 그냥 만나지 않는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만나지 않는 이유가 위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직선의 수직인 두 직선을 그었을 때 그 두 직선은 서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요. 그쵸?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들도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오늘 그 반 담임 선생님께서 소감을 적었는데 8차시와 9차시에 이 낱말 카드를 가지고 모둠원 4명이 나와서 이제 수직을 붙이고 이렇게 골라가지고 붙이는 작업들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것이 재미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젠가요. 혹시 젠가 아십니까? 예, 이렇게 돼 있는 걸 가지고 젠가를 활용해가지고 짝끼리 수직과 평행을 이용하여서 구조물 만드는데 단지 사용하는 대화는 수직과 평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두 명이 만들면서 뭐 나는 이거 수직으로 했어, 뭐 나는 이거 평행이야, 뭐 이런 말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요거는요, 그 저 뒤쪽에 놀이마당인가 나와 있는 거를 이쪽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냥 만들기보다는 정리하는 겸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 이제 수직과 평행에 대한 단원 공부는 거의 끝났어. 그런데 지금 이제 저기에 칠판에 다 붙여져 있잖아요. 친구들이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궁금한 것이 뭔가 질문해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이들? 한 직선의 수직인 두 직선은 서로 만나지 않는 관계라서 평행인 건 맞는데 평행선은 평행한 두 직선이라고 하면 평행한 세 직선도 평행선인지 모르겠다. 평행선이 여러 개, 그 이제 젠가를 만들다 보니까 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책에는 평행한 두 직선을 평행선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세 개도 평행선이라고 해야 되는가 궁금할 수도 있겠죠. 네. 아이고 그렇구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또 이거를 아이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한번 보시기, 정말 멋진 말이었어요. 두 직선이라고 표현한 것은 가장 작은 경우를 들어서 그러니까 최소한 한 개는 안 되고 두 개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가장 작은 경우를 들어서 표현한 것이므로 두 직선 이상은 모두 평행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예, 이렇게 나오기까지도 물론 주고받는 대화들이 있었어요. 그쵸? 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질문이 나왔어요. 수직 평행은 입체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지. 그런데 그래가지고 젠가 쌓기를 하면서 든 생각이구나. 그러니까 예, 계속 평행선을 그리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난데없이 입체를 쳤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걸 평행이라고 해도 되나 궁금했겠죠. 그래서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입체가 되어도 평행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아이고, 이 말 한번 보시죠. 멋지지 않나요? 평행선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평행하다라고는 할 수 있겠다. 이 느낌이 맞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요거는 제가 바로 말해줘 버렸어요. 마침 그 우유 각이 있더라고요. 그쵸? 5학년에 가면 요런 걸 배우게 될 텐데
두 선이 병행한 거는 병행선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두 평면이 나란하게 병행하게 되어 있는 것도 병행이라고 한다라고요. 그러니까 평행과 수직은 선뿐만 아니라 면도 된다라는 걸 애들이 일찌감치 물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물론 기억하고 있는 아이는 5학년 때 편하겠지만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마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 또 재밌는 건 뭐가였는가 하면은요, 이거요. 평행한 두 직선은 평행선이라고 하는데 수직인 직선은 왜 수직선이라고 하지 않고 수선이라고 하나,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편하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수직선을 간단하게 줄여서 수선이라고 하는 거다 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평행선도 간단하게 평선이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당연히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생각해, 혹시 이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기억나나 그랬더니 밤마다는 조금 달라서 아무튼 1, 2, 3이라고 하기도 하고 분수를 표현하는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저 때도 요 때도 수직선, 이때도 수직선이라고 하고 요거 한번 읽어보라 그랬어요. 느낌이 되는 대로 읽어보라 그랬더니요, 수직선, 요런 수직선은 아이들이 수직선이라고 하고 이거는 수직선 그러더라고요. 그래 맞네, 그래 읽으면 되겠다 그랬어요. 수직선, 수직선, 그렇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읽을 때는 그러면 고래 읽으면 되는데 써놓으면 헷갈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수직선도 맞기는 맞아요. 그치요? 수직선도 맞기는 맞는데 애들이 헷갈리니까 요리 하는갑다. 그리고 평행, 어떤 아이가 그래 평행선은 다른데 뭐 평행선이라고 쓰는 경우는 생각해보이 없다, 그러니까는 그냥 평행선이라고 쓰는갑다. 이건 아이들 대화 내용입니다. 그치요? 요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반은 또 어떻게 해결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수직선도 이걸 꼭 수선이라고 안 하고 수직선이라고 하기도 많이 해요. 일반에서는. 그렇죠? 네,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있었습니다. 젠가를 아이들이 이제 놀다 보니까 젠가를 두 개를 딱 붙여놨잖아요. 그렇죠? 구조물을 만드는데 이게 딱 붙여있는 이거를 이제 친구끼리 이제 제가 대화를 할 때 수직이다 평행이다라는 대화를 하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딱 붙여놓고 이거를 평행이라고 해도 될지 안 될지 몰랐던가 봐요. 그걸 또 질문을 한 거예요. 두 직선이 붙었을 때도 평행하다고 할 수 있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제가 동영상을 보여줬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차시 했던 말이 그대로 나와요. 선은 두께가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만약에 두께가 없는 0인데 두 선이 붙으면 그대로 0이다 이거죠. 그랬을 때는 평행하다고 할 수 없고, 우리가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배웠잖아. 아주 작지만 거리가 존재하면 평행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좋죠, 그죠? 이런 재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이 그 말하는 거를 헷갈리든 뭐 이렇게 하든 계속 두는 이유가요, 자기들이 해결했기 때문에 전부 자기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을 이건 이것다 저것다라고 했을 때 오늘 같은 시간에 저런 말이 나올까 싶습니다. 그렇죠? 저런 거를 다 지식으로 집어넣어 가지고는 자기 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했는데 아이들이 질문이 계속 있었어요. 젠가도 놀았죠. 저것도 했죠. 또 질문도 받았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일 또 선생님이 질문을 받을 테니까 오늘 꼭 참았다가 내일 해줘 이랬는데 내일 또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떤 질문이 나오든 제가 단언컨대 자기들이 해결해 낼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든 자기들이 해결해 낼 것이라는 그걸 믿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라도 받고요. 가끔 애들이 해결 못하면 제가 아까처럼 저런 직육면체 같은 것도 이렇게 해결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